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두로에서 여러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로 향하는 중에 중간에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을 보면 이제 구브로섬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두로에 도착했고, 두로에서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고 이제 남쪽으로 돌레마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루트로에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라에 들렀을 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전반부에서,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설명해주고 또 냇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빌립 집사님 의 집이 이 가이사라에 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빌립 집사님도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일곱 명의 그 집사님 중에 스테반 집사님과 포함해서 일곱 명의 집사님의 한 분으로 이 빌립 집사님 특별히 교회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다른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능력 있는 종이었죠. 바로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 사도 바울과 누가 일행이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전도자이면서 집사님이었고, 그 빌립에게는 네 딸이 있었는데 그네 딸도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역할들을 그 딸들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물론 절대할 순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내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예언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결혼도 안한 처녀들 네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정말 얼마나 그 가정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목사 가정이나 아니면은 오래된 그뭐 장로님의 가정이나 뭐 믿음의 그 뿌리가 깊은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물론 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녀라든가 사무엘의 자녀라든가 엘리 제사장의 자녀라든가 이렇게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도 잘못된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믿음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물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아마도 그런 선교 여정의 어떤 결과들을 빌립 집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기쁜 시간, 기쁜 만남과 기쁜 시간을 가졌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 날 머물고 있었는데 또 유다로부터 내려와 가이사랴 지역은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서 내려왔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바울의 띠를 자기 몸에다가 발과 손을 이제 그 바울의 띠로 묶어서 직접 이것을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게 해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는 것은 이제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들이겠죠. 그 말을 듣고,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을 직접 아가보가 설명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바울에게 당부를 했지만, 그때 당부할 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아마도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거기에 내 딸, 예언하는 내 딸도 그렇고, 아가보 선지자, 누가와 동역자들, 다 정말 눈물로 권면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해준 거죠.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뭐냐면 내가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큰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달려갈 길다 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그 제자들, 아니 그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확신과 단호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도 포함해서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누가를 포함한 동역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고 그쳤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동행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 성령이 알게 하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큰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큰 사명 앞에서는 그것을 가로막지 못했다. 결국 그 모든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뜻에 수긍을 하고 다만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우리들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지혜로운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 물론 간절히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말미에는 주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주님 뜻대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태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것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 집사님의 댁에서 정말 기쁨의 만남을 갖고 또 여러 동역자들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들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을 선포했고 또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특별히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이 그를 결박당하게 함으로 로마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로 가는 선교 여정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바울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어떤 알게 하심을 잊지만 더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것조차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의 굳은 결심은 바로 복음을 확장하고자 하는, 자기가 결박이 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